동주만? 네, 장교들이 부대 초소에 살림을 차렸다고요? 안녕하십니까. 군용 사이버레이커 캡틴 김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광주 상무대 보병학교에서 신임 장교 지휘 참모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초군반이라고 하는데요. 장교는 임관을 하고 바로 약 3개월 정도 자신들의 주특기, 즉 병과별로 교육을 받고 본인이 배치받은 야전부대로 가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 초군반 교육 중에 남군과 여군 소위가 이 공실의 초소에 이 살림을 옮겨가며 자신들의 밀회 장소를 만들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해서 집을 구하지 못해 20대가 비어있는 공실의 경계 초소에 이 신혼집을 차려버린 것인데요. 코로나로 외출 외박이 통제가 되자 이 소위 커플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어디 짱 박힐 데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비어있는 공실의 초소를 발견. 처음에는 거기서 뭐 숨어서 뭐 같이 뭐 핸드폰 보거나 뭐 좀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안 오고 인적이 드무니까 거기에 모포도 가져가고 본인들 살림살이도 가져가고 뭐 핸드폰도 써야 되니까 충전기도 가져가고 거기도 전기가 나오거든요. 참 참담합니다. 사실 이 상무대는 보병학교, 포병학교, 공병학교, 화생방학교, 기계화학교 이 다섯 개의 학교가 울타리 안에 있어서 정말 엄청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저렇게 짱 박힐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저희 때는 이제 매주 외출 외박이 보장이 되니까 나가서 이제 다른 민간 숙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젊은 청춘이다 보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를 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그냥 가볍게 병사들이 자신의 부대에 비어있는 공실 초소에 저렇게 자신들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리고 만약에 임관 전에 장교 후보생이나 부사관 후보생이 교육기간 중에 저런 행위가 벌어졌다면 과연 무사히 임관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임관한 부사관 하사 커플이 저렇게 하다가 당직을 서는 장교에게 발각됐다면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장교 커플은 당직을 서고 있는 부사관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과가 같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욕먹을 각오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영상 중에 유독 욕을 엄청 먹는 이 즉각식사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즉각식사는 자신의 욕구를 즉각식사라는 자세로 통제하는 훈련이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이 보면 세상 꼰대다, 정말 악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저는 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영상입니다. 장교란 엄청나게 정신없는 이 전장 속에서 본인의 욕구를 스스로 통제할 줄 알며 내 부하가 만약에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서 일탈행위를 한다면 그들을 교육하고 통제하고 지휘 감독하는 것이 장교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젊은 커플들의 연애 해프닝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군대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에 제대로 된 장교들의 절제와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치를 잃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대로 나아가서 병사들을 지휘, 통솔, 통제해야 되는 장교들이 이러한 행태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랍고 저런 잘못을 한 소위들도 문제가 있지만 저렇게 소위들을 만들어낸 장교 교육기관과 그 위의 수뇌부들이 단순하게 연애 해프닝으로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무슨 권리로 그 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했는지 이건 욕구가 상식을 뛰어넘은 행동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사진을 찍어서 이 유포한 해당 간부 또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일부 뉴스에서 간부들이 병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함으로써 고발이 난발해서 불편하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무엇이 다른지 이렇게 하면서 병사들이 핸드폰 쓰는 것을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이 듭니다. 오늘의 본부 중점 2021년 상무대 연예대상 바로!